안녕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해피 블루밍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디모데후서 더 메시지 성경 1장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생명의 메시지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몹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저희가 이 받아든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몹시 사랑하는 아들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몹시 사랑하시는 아들로 딸로 저에게 주신 메시지임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이 저희의 것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온갖 좋은 선물이 저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저희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 제목임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그대가 몹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기쁘게 그대를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몹시 그리워하고 계시고 저희를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에게 애정을 가시고 저희를 좋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사랑을, 메시지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또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한 메시지를 받음과 동시에 복음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에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메시지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권고하는 사도 바울의 권고처럼 복음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후에 이 거룩한 일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결론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신 것이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오래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허락해 주셨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실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성품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저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근본이신 분,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맡기신 일, 오늘 내게 맡기신 일, 오늘 매 순간 맡기신 일을 끝까지 오늘 하루, 하루하루에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들은 대로 저희의 일,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믿음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복음을 처음 들었던 때처럼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일이 지금도 옳은 일임을 알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리스펙트하게 해주세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루만큼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행복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염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두려움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저희가 미움을, 원한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선택권을 내려놓고 저희는 다만 믿음과 사랑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그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